유엔 용어놀이, 로테르담 슈팅스, 건맨 어레스티드, 애프터 킬링 쓰리 피플, 로테르담 총격 사건들, 세 명의 사람들을 살해한 후에 그 총기 소지자가 체포되다. 더치 폴리스 have arrested a gunman who killed at least three people in twin shootings in the city of Rotterdam. 네덜란드 경찰은 로테르담 도시에서 있었던 그두 번의 똑같은 그런 총격 사건에서 최소한 세 명을 살해한 그 총기 소지자를 체포하였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오늘의 포인트는 a gunman who killed at least three people in something 뭐뭐에서 최소한 세 명을 살해한 총기 소지자, 총기를 소지한 범인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유엔 영어놀이 끝.